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아따 마 지하철역 이름이 뭐가 이래 기노? 안녕하세요, 손작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역 이름 중 가장 길다는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이 역명판만 봐도 글자가 너무 많고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것이 왠지 끝까지 읽기가 싫어지는 역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이 지난 2001년에 개통이 되었을 때 생긴 역이었고, 사실 처음 원래 이름은 문전역이었습니다. 개통 당시만 하더라도 문전역이라는 역 이름 자체가 아주 생소했었고, 역 주변엔 승객들의 수요를 유발할 만한 번듯한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이 없어 조금은 썰렁한 역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부산의 63빌딩이라 불리는 국제금융센터와 부산은행 본사, 그리고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 금융기관들이 입주하면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2014년 12월에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이라는 우리나라 철도역 중에서는 가장 긴 10글자의 역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승강장은 부산 지하철에서는 많이 없는 삼식 승강장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승강장에서 대합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반대편 열차를 탈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삼식 승강장의 구조가 좋은데, 부산 지하철의 웬만한 역들은 삼식이 아닌 상대식 승강장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3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바로 지상 63층 규모의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물이 높게 보입니다. 짧게 줄여 그냥 BIF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BIFC 건물은 한때 꼭대기층인 63층 자리가 입주가 되지 않아 한동안 시민들에게 전망대로 잠시 개방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곳 63층 전망대에서 부산의 근사한 야경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번 출구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부산의 뮤지컬 전용관인 드림 시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드림 시어터는 작년에 개관을 했었고, 당시 개관작이었던 뮤지컬 라이온 킹도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도로 반대편에 있는 2번 출구와 4번 출구 쪽은 금융단지와는 다르게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도로 중앙에는 고가도로가 놓여져 있는데, 바로 부산의 동서를 이어주는 동서고가도로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 아래로 역 대합실과 승강장이 놓여져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하중을 받치기 위해 승강장의 구조가 삼식 승강장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역명이 바뀌기 전에는 그동안 서울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라는 9글자역 이름이 가장 길었다고 하는데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이 10글자로 그 기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 이름이 길어지다 보니 일반 승객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가령 지하철역을 약속 장소로 잡기 위해 입으로 말해야 하거나 카톡에서 손으로 타이핑 치는 것이 상당히 귀찮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BIFC 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역 이름을 가진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을 둘러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